진짜 큰 거 왔다. 와, 대왕 삼각김밥입니다. 와, 전보야 전보. 와, 크다. 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 오늘 심심해서 먹는 대왕 삼각김밥. 야, 이거 완전 옛날 심심 먹방 느낌인데? 이거 뭐 강다짐이라는 그런 매장에서 파는 거죠? 맞아요, 다짐을 그렇죠. 강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거 먹으려면 요만합니다. 아니 어떻게 헬스클럽에서 삼각김밥을 파냐? 그니까 일단 맛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치킨 마요 앤 통스팸. 오, 스팸 보인다 여기로. 어, 그래? 그 여기 붉은 거 있죠? 네. 이게 치밥불닭. 치밥불닭. 그 마지막이 이제 참치 마요 앤 멸치. 오, 참멸. 여기 멸치 다 들어가 있어 여기. 그러게. 그 국룰이잖아. 이거 좀 반 한번 뽀개볼까? 뽀개봐. 카타르시스 위해서. 약간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거야 안에. 요런 비주얼입니다. 와. 자,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보겠습니다. 오, 소스 가득하다. 이거 막 양념치킨 맛인데? 아, 그래? 이거 멸치가 너무 센데? 멸치 그 물엿에다가 묻힌 거 알지? 그건데, 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건? 아이러니하네, 멸치가 세다는 게. 멸치가 이렇게 들어있어. 이거는 불닭 앤 치밥인데 뭔가 불닭이랑 양념치킨이랑 둘 다 들어가 있는 건가? 그런 느낌인가? 이거는 그 한 손 느낌. 야, 이거는 근데 솔직히 살짝 부담스러워. 맛이 너무 세. 진짜 한번 먹어봐 주시. 치킨이 약간 튀김 치킨이 들어있네. 오, 오히려 좋은데? 튀김 순살 치킨 같은. 근데 한 개 가격이 9,100원인가? 오, 꽤 비싸요. 근데 양은 꽤 많은 것 같아. 어? 왜 다른 부분 먹으니까 맵다. 아, 잘 안 섞였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섞였어. 두 가지 맛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네. 다른 부분에. 그럼 여기 먹고 여기 먹어야겠대. 여기랑 여기랑 맛이 달라. 오! 와, 무너졌어. 뭐야 이거? 이거 눕혀놔야겠는데. 아, 이게 좀 먹기 편하진 않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놓진 않지. 이거 햄버거처럼 여기 싸서 먹으면 괜찮아. 맞아. 매자가 왜 이렇게 낫냐 이거. 나 너무 내려가는데 이거. 나 이렇게 올려. 올려도 내려가. 니가 이거 안 들래? 의자를 좀 바꾸고 아주 따라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의자 변경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자를 많이 부셔놔가지고. 저희가 의자를 아니. 매번 교체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 자동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어, 근데 색다르다. 멸치 폭탄 부분 피하니까 맛있다. 거기 약간 지뢰였어. 야. 근데 이거를 수요가 있을까? 그러게. 카타르시스는 이거. 있어. 지금 삼각김밥 한입 왁 이렇게 먹는. 이거 수요는 모르겠는데 이 집 삼각김밥 자체는 맛있는 것 같은데? 편의점 삼각김밥보다 훨씬 실해. 프랜차이즈 삼각김밥집인 것 같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바로 어제 오랜만에 영화관에 나들이를 했습니다. 우리 형의 미디어 비평. 아, 잠깐만, 어떤 비평을 하는 거예요 항상? 아, 들어보세요. 비평도 안 해. 내용만 말해주고 끝나. 자, 현재 그 박스오피스 1위 30일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나오는 그 주연급 조연이죠. 굉장히 엄청난 배역입니다. 그 정소민 씨 여동생 역할로 나오는 그 황세인이란 배우. 제 후배입니다, 대학교. 맞습니다. 맞아, 같은 과 후배예요. 아, 잘 컸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 보려고 본 거예요. 아, 진짜? 예, 네, 왜? 평소에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잖아. 아니, 간만에 로코 이런 게 좀 땡기더라고. 로코 땡기는 날이 있어. 윤지랑 또 달달한 각도 좀 잡아보려고 봤는데. 재밌더라고. 영화를 되게 좀 MZ스럽게 만들었더라고. 유머 코드도 그렇고. 아, 그리고 세인이 보려고 한 건데 그 정소민님이한테 눈길이 계속 갔더라. 연기도 잘하시고 띠뽀치신 것 같은데? 비평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아, 이제 뭐야? 제 후배가 나온 영화 후배 자랑하려고 그냥 꺼내. 후배가 나온 영화에 어떻게 쓴소리를 합니까? 아, 미디어 비평 그거 빼먹었다. 뭐? 영화 볼 때 제 구독자랑 같이 봤습니다. 아, 진짜? 옆자리? 뒷자리. 뒷자리? 구독자 알아봤어? 아, 망했어. 아, 진짜. 아, 그럼 형 들어가기 전에 팝콘 살 때부터 알아봤어. 근데 내가 또 밤에 봤단 말이야. 그 관에 여섯 명인가 있었어. 커플, 세 커플. 한 커플 이제 구독자. 그 사람이 없어.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아, 나 그래가지고 그만하더라고. 그럼 약간 이게 편하게 못 보잖아. 어, 다리도 못 떨겠고 약간. 그러니까. 다리를 왜 떨어? 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비평은? 비평 안 되지 않았어? 이 비평이야 이게. 그러니까. 비평 아니야? 그래도 우리 후배가 이제 배우입니다. 배우. 맞아. 맞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많이 컸다. 저희랑 같이 찍었던 소희라는 친구. 아, 맞아.
대배우가 됐습니다 지금. 소희는 지금 아역계에서 대한민국 원탑 아니야? GS 칼텍스에서 같이 제작했던 예능에 나왔죠. 소희 인생 최대 업적이 재영이 팔에 매달린 거죠? 그 사진 아직도 있어. 주변에 그래도 배우가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배우를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라면 하나 먹을까요? 아 맞아. 라면이랑 하나 같이 먹어야지. 야 멸치 달긴하다. 봐라. 거의 물엿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근데 이게 보기엔 엄청 커 보이는데 막상 먹으니까 삼각김밥 한 4개? 어. 밥으로 꽉 채운 게 아니고 약간 빈 공간에다가 이제 재료를 채워놓은 거다 보니까 엄청 배부르진 않은데? 그치? 어. 손 지키나요? 네. 좀 철저히 지켜야 돼. 손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아, 좀 더. 됐어. 평소에 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아, 저 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선은 봐봤어요? 선은 아직 안 봤지. 저는 선 넘는 거 잘 못 봐요, 사실. 근데 난 선만 안 넘으면 되게 그냥 프리하게 놔두거든? 선 넘는 순간 살짝 한반도로 치면 거의 38선. 그거 너무 큰일 나잖아. 전쟁이다? 거의 그거야, 난. 너 선 넘는 거 잘 못 보면은 뭐, 육상 경기 같은 거 잘 못 보겠네? 잘 못 보지. 여기서 우리 형의 생활 영어. 선 넘지 마라. 영어로 볼까요? Cross the line. Don't cross the line. 에이, 너무 문어체시다. 형 뭐 오징어야? 에이, keep the line, keep the line. 아, keep the line. 나 어렸을 때 삼각김밥 진짜 많이 먹었는데, 근데 왠지 어느 순간부터 안 먹게 되더라고 잘. 난 삼각김밥 애초에 많이 안 먹었어. 삼각김밥이 약간 편의점 대표 음식이잖아. 그렇지. 편의점 삼각김밥이 너무 솔직히 커리. 나 그래서 잘 안 먹었어. 맞아. 나는 그냥 어렸을 때는 라면이랑 이제 컵라면이랑 편의점에서 끼니 때울 때 애들이랑 교복 입고 와가지고 삼각김밥에다가 뭐 라면을 시켜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많이 먹지. 요즘에 워낙 맛있는 게 많아서 삼각김밥을 굳이 안 먹어도 그 가격 대비 다른 거 더 맛있는 거 많잖아. 편의점에도 그렇고. 그럼 삼각팬티는요? 저 삼각팬티 초딩 때까지 입었죠. 군대에서도 입었잖아. 아 그렇네, 군대에서 입었네. 입었잖아. 그 국방색이랑 그거 토황색. 황토색. 그 불가마 색깔. 불가마 색. 나 군대에서도 사각 입었는데. 오? 뭐야, 사제 입었어? 나 군대에서도 사각 아닌가? 군대에서 삼각이야. 군대 무조건 삼각이야. 근데 어느 짬 차일 때부터 약간 사각 입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 팬티는 솔직히 그냥 사제 갖고 와도 되지 않아? 안 돼. 뭔 소리야. 아, 군대를 왜 당나라 부대를 갔다 와가지고. 진짜. 그런 속설 있어. 어렸을 때 삼각보다 트렁크를 입혀야지 그 성장, 발달에 낑기는 거 안 좋다고 막 그런 말도 있어. 아, 커진다고? 그쪽 성장이요? 쪼여가지고 안 큰다 이런 속설. 그냥 과학적으로 아, 밝혀진 방. 진짜? 아, 나 초딩 때 근데 트렁크 입었던 거 같은데 나? 생각해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지? 완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삼각 입었고 나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트렁크 입었던 거 같아. 아빠랑 똑같은 거. 아 라면 좋다. 자 육개장. 어때? 밥 먹다가 또 라면 먹으면 또 기가 막히잖아. 아 미쳤어 진짜. 아 좋다. 나는 육개장 최대 몇 개 전부 도시락 챌린지 이거 하고 나서 응. 육개장이랑 도시락 안 먹어요. 아 진짜? 네. 그것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생겼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이게 또 쿨타임 돌면 그래도 또 먹고 싶어지겠지. 그럼 쿨타임 돌려면은 이제 곧이잖아. 날씨 추워지죠 이제. 쿨타임이지. 아 근데 난 아직도 좀 덥던데. 낮엔 좀 더워. 낮에는 햇빛이 너무 세. 어 가을 햇빛이 너무 세. 근데 집에다 원룸이다 보니까 그리고 공기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좀 집 내부가 좀 더워. 나도 좀 덥지 집안에 있으면. 아, 몸에 열이 많아 내가 잘 때. 난 손발이 엄청 뜨거워. 나도 열 많은데. 나 7월 달에 태어나서 열 많아. 진짜? 그럼 나 나 생일쯤에 손이랑 발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야. 개소리야.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셔. 아, 여름이니까. 아니 딱 그 시즌에. 아니 우리 엄마도 나 낳으셨을 때 7월 20일 그쯤에 뜨거워지신대. 야, 너... 이게 뭔가 연결된 커넥트가 돼 있나 봐. 7월 말이 뭐냐? 딱 한여름 시작할 때 아니요. 그냥 더운 날인데 유독 더 이, 뭔가 몸이 뜨거워져 그때. 야, 너 그런 거 믿었어? 지금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무시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되게 전 리스펙해요. 그래요? 네, 저도 믿어요. 원래 생일이 뜨거워져. 나는 살쪄서 더위를 많이 타는 거겠지? 야, 좀 배부른데? 배불러? 어. 몇 월에 태어났어? 나 3월. 3월에 태어나면 배불러. 아, 그래? 야, 별로 먹은 거 같지도 않은데? 형 태어났을 때 몇 킬로였어? 몰라, 형 누가 배워. 나 외워. 넌 자랑하려고 외우는 거고. 다 알던데 내 친구들은. 너 5kg지? 5.4? 4.5. 5.4는 괴물이고. 근데 합점은 4.5 아니잖아. 합점은 3.8.
4kg 넘어서 태어난 애들도 커가면서 마르는 애들도 있던데? 그게 뭐 키로 가나? 그런 애들도 있고 뭐 태어났을 때 몸무게가 크게 뭐 영향... 중요하지 않다? 미치는 것 같진 않던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 근데 내가 본 게 성장기 때 있지? 응.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진짜 중요해. 그때 비만이었던 애들은 여유증 확률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네 얘기야? 성장기 때 중요하긴 해. 나도 중고등학교 때 엄청 컸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인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때 다 형성되는 것 같지 않아? 뭔가? 아니야. 아니야. 난 인격은 그냥 커가면서 계속 변한다고 봐. 나도. 난 아직까지 배우고 있어. 근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말도 많잖아. 그것도 맞는데 변하는 사람도 있어. 맞아. 난 좀 변했어. 근데 키는 어렸을 때 자랍니다. 확실히. 그건 맞지. 그건 팩트야. 근데 네덜란드인가? 거기는 평균 키야. 내가 평균 키래. 맞아 맞아. 우리 스페인 갈 때 네덜란드 잠깐 들렸잖아. 암스테르담이라. 그 공항에서 겁나 커야 돼. 와. 나보다 작은 여자가 없어. 맞아. 나 그래서 앉아 있었잖아. 어? 그때 나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입고 있던 옷 입고 왔냐 오늘? 아 진짜? 어? 어 맞잖아. 내가 기억 안 나? 그때 패딩 쪽도 입고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네. 형 그때 저 뭐야 여진족 머리하고. 맞아. 내가 쓰고 있었어요. 뭐냐 여진족 머리. 그래 여진족 머리하고 스페인 갔잖아. 이것만 먹기는 좀 그렇다. 나는 먹어야지. 그나마 국물 좀 있으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이거 딱 하나 먹은 것까지는 괜찮았어. 좀 질려. 그래 이거 치밥불닭은 그냥 그런 것 같아. 좀 맛이 양념치킨 맛 좀 달달한 게 좀 잘 안 어울리지. 안 어울려. 참치마요가 제일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불멸의 맛이잖아 삼각김밥에서. 그치. 참치마요. 사실 삼각김밥 원조가 일본 아니? 보통 이런 거 다 일본 아니? 일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거 좀만 먹어주면 안 돼? 이거 먹기가 좀 입으로 다 뜯어놓은 걸. 아 근데 진짜 배 너무 아픈데? 아프다고? 어. 콕콕이라고? 진짜로 별로 약 많은 것 같지 않아 이게. 형이 밥에 약하잖아. 와! 뭐야? 점심에 먹기 때문에. 어, 나 진짜 오늘 먹었다. 아, 다 먹었다. 아, 야, 배 왜 이렇게 부르냐, 이거? 어우, 씨. 와, 이거 윤지 갖다 좀 화낸다, 안 낸다. 아니, 먹던 거랑 내가 갖다 줘, 이걸. 아무리 부부라도. 꽤 힘들었네.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서 새 거인 것처럼 갖다 줘. 아, 요즘 큰일 났어. 왜? 요즘 맥주의 맛에 빠져가지고, 집에 와서 1일 1맥주야, 요즘. 맥주 갑자기? 응, 갑자기 요즘 맥주가 맛있더라. 자기 전에 긴 거 있지? 그냥 두 캔 정도 마셔. 버거버거. 야, 내 니네 통풍이 좀 걸리네, 가고. 그런 것만 먹냐? 아, 그러고 또 그러네. 너 걱정 안 돼? 잘 안 돼, 나 걱정. 야, 몸 챙기긴 해야 되는데. 할 말 없지. 근데 이제 피검사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 정상 수치 유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 정상 수치야? 약 먹으면서 정상 수치. 그게 정상이야? 아 근데 맥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맥주 맛있다니까. 한 캔만 드세요. 총량감 쫙. 그러니까 한 캔만 드시라고 두 캔만. 아니 뭐 언제부터 걱정했다고 갑자기 그러세요. 근데 이제 안 먹으려고. 이제 즐길 만큼 즐겼어 일주일 동안.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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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 먹방 배댓 읽기. 아 배불러. 혈색이 안 좋아졌는데? 아 체한 거 아닌가? 너 급하게 먹었나? 얼굴이 내 걱정할 때가 아닌 거 같아. 저 그런가 봐. 아 얼굴에 혈색이 없어. 아 왜 그래. 먹는 속도 조절해야 돼 형은. 막 토하고 그러잖아. 어지러운 거 같아. 아 이게 박빙이었습니다 두 개가. 오. 하지만 최종 승자는 결국 한 명. 그렇죠. 다섯 개 차이네요. 아. 아 이분 노력 많이 했는데. 아, 노력 진짜 많이 하셨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더 노력하셔서 1등 하세요. 좋아요 184개. 컵이면 토끼. 3대장은 촬영일 업로드일 차이가 거의 안 나서 좋음. 어떤 채널은 진짜 한두 달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3대장은 어제 찍어서 오늘 올리는 수준으로 갭이 거의 없어서 실시간으로 보는 느낌이라 좋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오늘 찍으면 또 내일 올라가죠. 그렇죠. 내일이나 모레.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사전 제작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푸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아... 그 주에 찍은 거 무조건 그 주에 업로드하는 시의적으로.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시의적인 발언 하기엔 좋아. 맞아. 올림픽 다 지나고 막 아시안 게임 다 지났는데 그때 멘트가 막 나가면 이상하니까. 맞아. 근데 각자의 장단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영상 완성도나 이런 게 좀 높아질 수도 있겠죠. 훨씬 높지.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날 것으로 약간 올리는 느낌이라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 대왕 삼각김밥 세 가지 맛 먹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 대왕 삼각김밥은 솔직히 시킬 필요 없고 요 강다짐이라는 곳 삼각김밥 자체는 맛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편의점 퀄리티보다는 높은 것 같고요. 어, 네. 다만 이제 대왕 삼각김밥은 약간 이벤트성으로 만든 메뉴인 것 같습니다. 네, 먹다 체할 수도 있어요. 네, 먹을 때 약간 좀 불편함도 있고 너무 이제 맛이 과한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다방.